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 인공지능과 로보틱스,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차단해 발전 속도를 늦춘다는 내용입니다.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래 기술의 수출 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 개설 계획을 연방관보에 올렸습니다.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초당적으로 도입된 수출 통제 개정법에 따른 겁니다. BIS는 신흥 기술이 각종 무기나 정보 수집, 테러 도구로 전용될 수 있고, 미국이 군사와 정보 수집을 하는 차원에서 질적 우위를 갖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고 국가 안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.